AT2040 진동센서 교준기를 이용해서 4에서 20mA 트랜스미터 속도 출력 센서를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체크할 트랜스미터는 미국 STI사에서 제작한 CMCP 422VT 속도 출력 센서이고 성적서를 보면 0.95인치 per sec at 20mA니까 20mA일 경우에 0.95인치 per sec를 출력하는 트랜스미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mA일 경우에 0인치 per sec가 되겠죠. 요 잉글리시 단위를 SI로 바꾸면 약한 0에서 25mM per sec 속도 출력 값을 가지고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센서는 RMS 출력을 하는 센서입니다. 여기 보면 R이 RMS의 약자고요. 그리고 피크 출력하는 센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T204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정 장비와 다르게 이게 보시면 이 센서 쪽 부분에 보시면 4에서 20mA 인풋 단자 커넥터가 있습니다. 24V랑 큰 루프 파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라고 해서 프로큐메타 마이너스 24V를 이렇게 바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원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센서를 캡을 통해서 연결만 하시게 되면 요 인디게이트에서 센서 체크 및 감도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케이블이라든지 장비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정상적인 신호를 내보내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미터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바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24V 컴 있죠? 이쪽 부분 잘 맞춰서 연결을 해서 꼽아 주시고요. 이게 흰색 케이블이 플러스 24V, 검은색 케이블이 컴 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따로 외부 전원 없이 바로 트랜스미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T2040 첫 화면에서 이게 테스트 모드로 가시고요.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 타입이 나오는데 차지, 뭐 IP, 프록시메터, 트랜스미터 하다가 뭐 다른 센서도 있지만 트랜스미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조사가 나옵니다. 제조사는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조사별로 이렇게 모델명도 각각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STI 트랜스미터이기 때문에 STI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CMCP 422, 이 부분을 미리 저희가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에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US 메모리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요. 이때 뭐 오토메이션은 자동으로 교정하는 방법인데 이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이 매뉴얼로 고정 교정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을 터치패드이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은 앰플리튜드, 오른쪽은 프리퀀시, 그리고 단위는 인치 퍼 세커, 헤르츠로 해서 바로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전 시트에서 입력해주면 그 부분이 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센서의 이제 감도값이 계산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이오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미리암페어로 해서 출력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값과 이 감도값을 체크해서 이 센서가, 이 트랜스미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지금 이게 보시면 아웃풋 있고 밀스 그리가 있고 이게 THD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진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값 앰플리튜드가 1인치 per sec일 경우에 이 출력값 같은 경우는 16.07mA가 이 센서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앰플리튜드를 조정해서 0.9, 0.7. 지금 참고로 요 단위 같은 경우는 이 피크 값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 센서는 RMS를 읽는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1.4라든지 0.707을 환산하셔가지고 요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0.7 IPS 피커일 경우에 12.55mA가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도 값은 1.34 값이죠. 네, 피커니까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RMS로 계산하면 1이 되겠죠. 1인치 per second가 되겠죠. 이제 풀 스케일이 딱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1인치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약 1인치니까 0.95인치 per second가 0.707이라든지 곱해주면 비슷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값이 제로일 경우에는 당연히 4mA에 가깝게 출력이 되어야 될 거고요. 보시면 네, 거의 4mA에 근접하게 좀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4mA에 근접하게 지금 출력이 없으면 이 센서도 3mA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스타트를 해서 올리고 지금 요 앰프튜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피크 값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RMS로 하면 한1.4 정도로 해야 되겠죠. 1.4 인치 퍼 세크로 해야 이 RMS 출력으로 1인치 퍼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지금 출력 값이 나오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1.4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RMS로 가면 1인치 퍼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출력이 20.9, 약 20mA 출력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도 값은 바뀌진 않겠죠. 지금 뭐이 속도 출력 값이 뭐 0일기라 뭐 0.1일 경우라든지 뭐 1일 경우라든지 1.4일 경우라든지 이 감도 값을 항상 요 풀스 케이스에다 요거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피크 값이니까 0.707을 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인치 퍼세크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앰프튜드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앰프튜드를 낮추시면 낮추는 거에 따라 4mA에서 20mA 갔다가 또 낮추면 4에서 20mA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트랜스미터가 어떤 이 진동 앰프튜드에서 반응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동 속도값을 올리면 당연히 이 트랜스미터에서 이 값을 읽어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트랜스미터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T2040 같은 경우는 이 진동 센서 교정 장비이기 때문에 이 4에서 20mA 트랜스미터뿐만 아니라 IP, ICP 센서 교정, 그리고 차지 센서 교정도 바로 어떤 중간 앰프 없이 바로 파워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물려서 센서의 감도 값이라든지 출력 값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런 액세서리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진동 센서에 맞는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바로 마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이기 때문에 여기 터치 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펜을 쓰셔야 되고 손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 키패드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1.41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1.41 소수점 줄자짜리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파수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